안녕하십니까, 자취요리 방무땡입니다. 오늘은 김치 볶음밥을 더욱 맛있게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바로 요리 스타트. 먼저 대파 한 대를 준비해줍니다. 때리는 거 아닙니다. 대파를 크기 상관없이 대충 썰면서 칼질 열심히 하는 척 하면서 썰어줍니다. 이렇게만 하면 이번 요리는 절반 이상은 한 겁니다. 닌자팬에 식용유를 넉넉하게 5~5스푼 넣어줍니다. 이거 식용유 너무 많이 넣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텐데요, 걱정하지 마이소. 그러고 센 불로 팬을 뜨뜻하게 데파주고 썰어놓은 대파도 한 줌 넣어줍니다. 부족한 것 같으니 좀 더 넣어줍시다. 이때 대파는 많이 넣을수록 맛이 좋습니다. 기름에 살짝 대파를 볶아주다가 계란을 먹고 싶은 만큼 까서 넣어줍니다. 한놈 주지기 석삼 너구리 오징어. 그러고 소금과 후추로 살짝 간을 해주고 넉넉한 기름에 튀기듯이 계란 후라이를 만들어줍니다. 이렇게 팬에 살짝 들어가 기름을 모은 다음 계란 겉테두리를 익혀주면 좋습니다. 어느 정도 익었으면 잠시 옆에 빼두고 또 다른 팬에 식용유를 살짝 둘러주고 파 한 줌 넣고 대패 삼겹살을 올려줍니다. 삼겹살이 없다면 다른 돼지고기도 좋고 돼지고기가 없다면 통조림 햄도 좋습니다. 삼겹살을 잘게 잘라주면서 마사 익혀줍니다. 어느 정도 삼겹살이 익었다면 살짝 공간을 만들어주고 작작하게 있는 돼지기름 위로 김치 2스푼을 올려줍니다. 돼지기름에 김치를 구워주는 건 국룰이지. 신맛을 잡고 감칠맛을 올려주기 위해 설탕 1스푼을 올려주고 포카포카. 짭짤하게 진간장 1스푼 넣고 포카포카. 시뻘건 색감을 위해 고춧가루 1스푼 넣고 포카포카. 이제 밥 한 공기를 넣고 꾹꾹 눌러주면서 포카포카. 마지막으로 싱겁다면 진간장이나 굴소스를 추가해가 간을 맞춰줍니다. 잘 볶아진 삼겹살 김치 볶음밥 위로 처음에 만들어두었던 계란 후라이를 올려줍니다. 인자 팬 그대로 빼주고 있어 보이게 파슬리를 뿌려 마무리해줍니다. 입맛 없을 때 먹으면 집 나간 입맛도 돌아오게 만드는 김치 볶음밥이 완성되었습니다. 인자 마치 피자 한 조각을 퍼듯이 계란 후라이와 볶음밥을 퍼서 계란 노른자를 살짝 터뜨려주고 한 무보면 와, 이거 정말 맛있습니다. 아주 설명이 필요 없는 누구나 다 아는 바로 그 맛입니다. 대패 삼겹살과 돼지기름에 잘 구워진 김치의 조합은 아주 환상적입니다. 거기에 꼬수분 노른자까지 더해지니 맛있는 밥알이 꿀떡꿀떡 목구멍에 잘 넘어갑니다. 맛있게 만든 김치 볶음밥으로 집 나간 입맛 다시 찾아보이소.